와, 여기 있는 애들 다 합치면 진짜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갖다 대기만 하면 그림이에요. 그림, 그냥 그림입니다. 말이 안 나와요.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야,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친구들이죠? 이제 다음 보여드릴 친구들은 네. 이제 좀큰 애들. 아, 이제 큰 애들. 오늘의 하이라이트들, 큰 친구들.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데, 아, 너무 많아서. 그래도 새로 들어온 개체들. 이야, 씨. 피떡이네, 피떡. 와, 잠깐만. 얘도 그렇고. 와우, 씨. 내가 저번에도 여기 촬영했었을 때 하루 종일 감탄사만 하다가 갔었거든요. 와, 이거 새로 들어온 친구예요, 이번에. 이 친구는 이게 특별하다. 이런 포인트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맨 그냥 익스펜드죠. 암컷. 아, 그냥 암컷. 네. 와, 그러면 봐봐. 이런 가구에 본적 있니? 오, 씨. 이거 실제로 보니까 소감이 어떠신가? 제가 키우던 가구들은 가구일이 아니었다. 아니, 여기는 촬영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감탄사밖에 할게 없어요. 아니, 이게 화이트 베이스인가요, 지금?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요. 네. 약간 연핑크. 딸기 아이스크림 네. 색깔. 얘가 이제 파이업이 되면은 네네. 핫핑크처럼 약간 좀. 아, 이게 논파업이라. 네, 논파업. 이게 논파업이래요, 진짜. 와, 누가 보면 그냥 사기 친다고 할것 같아. 와, 이거 썸네일 각이다, 내가. 썸네일은 따로 만들어드릴게요. 오, 있습니까? 도전한대요, 진짜. 아, 이런 애들이 지금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와. 일단 블루치드 보여드렸으니까 계속 블루치드. 오호, 오우씨. 피떡 계속 나오는 피떡, 피떡. 오호, 와. 장난이 아닙니다. 블루치드들인데 이거 베이스 컬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얘는 약간 브라운이고요. 브라운. 예, 네. 얘는 옐로우 그때. 옐로우. 탈피했네요, 얘는. 네. 이게 탈피가 와도 색깔이 어마어마합니다. 쟤도 지금 탈기. 아, 이게 탈피 온 거예요? 네. 탈피 온게이 모양이에요? 네. 와, 장난 아니네. 아, 얘 진짜 이쁘다. 이게 옐로우 베이스다 보니까 확실히 레드가 좀 많이 배조돼서 더 강렬해 보인다는 느낌이 더 강하네, 확실히. 테이프를 칠해놓은 것 같아. 아니, 갑자기 왜 손에 올리고 계시죠, 지금? 한 테이프에 같이 담아주시고 싶어서. 네. 아니, 오늘따라 좀 자랑 욕심이 눈에 보입니다, 오늘. 와, 씨. 야, 멋지네요. 이렇게 한 테이크에 담으니까 이것도 그림이 장난 아닙니다, 그죠? 야, 이거 저번 편에 나왔더라고요? 얘가? 네. 왜 처음 보는 거지? 봐도 봐도 경이롭네요. 이게 카메라에 색상이 안 담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맛에 가구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약간. 와, 진짜 이쁘다. 막 계속 들고 오시는데 꺼내는 애들마다 퀄리티가 미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와, 이번에는 스트라이프 집인가요? 네. 와, 이 친구 미쳤다. 이 친구 베이스 컬러가 핑크색인데? 얘가 이제 하이엔드급. 커버리지 장난 아니네요, 진짜. 풀커버입니다. 온몸 구석구석에 패턴이 안 올라와 있는 곳이 없네요, 이 친구는. 시뻘겋네, 시뻘게, 진짜. 미쳤다. 그냥 카메라 갖다 대는 것마다 애들이 거의 퀄리티가 작품입니다, 작품. 야, 이건 메인 브리더들인가요, 전부 다 그러면? 네, 다 SS. 아이, 전부 다 SS 그룹이에요, 얘들이. 네. 와, 여기 있는 애들 다 합치면 진짜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갖다 대기만 하면 그림이에요, 그림. 그냥 그림입니다. 말이 안 나와.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야, 살아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온게 아니고 구독자 질문을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팔봉이 아빠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가고일은 1년에 몇개 정도의 알을 놓는지, 그리고 혹시 브리딩 시 팁이 간단하게 있는지. 브리딩 팁은 프레나 레게보다는 좀 많이 까다로워요. 팁이 있다면 그냥 성성숙 잘 지켜주시고. 성성숙이라고 하면 네. 그러면 대충 한 몇 년 정도 보시는 거죠? 원래는 네. 저도 좀 2년이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2년 이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네. 2년 반에서 3년 정도는 봐야지 된다? 최소 암컷은 2년, 그리고 수컷은 아. 1년 반 이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1년에 알을 몇 개 넣는지? 개체들마다 좀 틀려요. 어떤 개체는 뭐 1차에서 끝날 수도 있고. 아, 두 개 놓고 끝나서 심하시는 네. 경우가 있다. 영업 종료. 네. 그리고 많이 넣는 개체는 뭐 5차, 6차. 5차, 6차? 그러면 일단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6개에서 8개라고 보면 된다. 첫 산란이냐, 두 번째, 세 번째 산란이냐? 또 틀려져요. 사는 아무래도 좀 약간 알약이 작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소중한 꿀팁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블루똥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가골 개코도 크레랑 똑같이 슈퍼푸드나 푸디바이트로 키울 수 있는지? 네, 간단합니다. 똑같습니다. 아, 똑같아요. 네. 그럼 혹시 지금 그려하시고 있는 그 슈퍼푸드 제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어디다 가도 빠지지 않는 우리 말똥 슈퍼푸드 또 나왔네요. 이 제품들이 크레스티드 개코도 먹일 수 있는 일반적인 슈퍼푸드랑 동일한 제품인 네, 거죠, 똑같습니다. 이게? 아, 여기는 크레스티드 개코 푸드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뉴칼레드나 종들이 먹이는 제품은 똑같다, 맞죠? 탕탕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가고일의 천공은 언제부터 보이는지? 천공이라고 하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호르몬샘이죠. 아, 여기 보이네요, 지금.
예, 여기 보면 여기 비늘 스케일 중간에 점이 있어요. 점이 땡땡땡땡땡 하고 이게 이제 호르몬샘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거는 이 밑에 불알, 아 죄송합니다. 그 정낭이 튀어나온 게 제일 정확하긴 한데 이 정낭이 나오기 전에 이 호르몬샘이 먼저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거 몇 개월 됐을 때 구분이 가능한지 지금 여쭤보는 것 같은데 과거일은 네. 이제 추정은 할 수 있는데요. 성공이 암컷들도 있어요. 호르몬샘이 암컷들도 네.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과거에도 근데 수컷인 줄 알고 키웠다가 알을 놓았다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 진짜 그런 경우 있어요? 네, 꽤 있어요. 호르몬샘은 이제 몇 개월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럼 정낭은 네. 한 몇 개월 정도 있다가 나오죠? 그래도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아. 최소 6개월이고요. 8개월, 10개월 정도. 그러니까 미스 날 수도 있다는 개체는 그 정도고요. 현적으로 일반적이면 6개월. 안. 아, 6개월 안. 네. 이 대답 하나를 듣기 위해서 상당히 멀리 돌아왔습니다, 지금. 일단은 꿀팁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가고일 미국은 암컷 수컷 분양가 차이 정도랑 해칭 시 수컷보다 암컷이 더 많이 태어난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경험해 보셨을 때 어떤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네. 암컷이 확실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암컷이 많이? 어, 이분 말이 맞네요. 어떻게 네. 보면. 오, 진짜네. 근데 네. 또 다르게 생각하면 네. 반박할 수 있는 게 네. 어떤 개체는 거의 80%가 수컷만 나오는 개체들이 분양가 차이는 대충 한 몇 퍼센트 정도 나는가요? 고퀄로 갈수록은 네네. 이제 암컷이랑 수컷은 비교가 안 돼요. 수컷이 훨씬 비싸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시드가 되어야 되니까. 네. 근데 그 네. 전까지는 암컷이 아무래도 수컷보다는 조금 더. 암컷이 그래도 조금은 더 비싸다. 네. 좋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 갱도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게 질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축약을 하자고 하면 스켈레토 형질이 독립적인 이제 형질의 유전자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블로치드와 스트라이프의 조합의 형질인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나 저도 이 질문 보고 이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좀 심도 깊은 질문도 한번 넣어보고 싶어서 한번 넣어봤는데 제 생각은 이게 블로치드랑 스트라이프랑 섞여서 형질이 그런 스켈레톤 형질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독립적인 유전자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얘가 블로치드와 이제 스트라이프 조합으로 나온 좀 특이한 패턴이라고 하셔서 섞이긴 섞이네요, 이 라인들이 보니까. 직접 번식을 해보니까 확실히 독립적인 유전은 아니고 서로가 합쳐져서 특이한 패턴들이 나오는 게 스켈레톤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스켈레톤이 이제 네. 패턴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스트라이프랑 블로치드랑 많이 브리딩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나올 수는 있는데 그 개체가 이제 커서 이제 다시 라인 브리딩을 하면 또 그런 개체가 잘 그 라인 브리딩을 시킨 개체랑 그냥 막무가내로 네. 붙인 개체랑은 다르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얘네들은 이제 라인 브리딩이 거의 10년이나 되는 개체들이에요. 완전히 대조적인 패턴 두 마리를 붙였을 때는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개체로 다시 브리딩을 했을 때 그런 개체가 나오기는 힘들다. 왜냐면 유전에 대한 검증이 네. 안 됐으니까 1세대니까 네. 그 친구는 네. 와 진짜 이거 어렵다. 지금 어떻게 편집하지? 네. 큰일 났네. 무슨 말인지 저도 알아들었는데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스켈레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블로치드와 스트라이프의 조합으로 나온 게 맞는 근데 그 스켈레톤 같은 경우에는 오랜 라인 브리딩의 기간을 거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첫 세대로 만약 따로따로 붙이면 그 형질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 네, 말씀이신 네. 거죠 지금. 일단 좋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예. 와 정말 너무 잘 봤습니다. 갈 때까지 가시는군요 이제. 진짜 너무 가까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나죠. 일단 와서 덕분에 눈호강 잘하고 하고 혹시 저희 채널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저도 조금 더 이제 활동 좀 더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더 지르신다고? 활동. 아 활동만? 아 놀래라. 아 더 지르신다는 줄 알았어요 지금. 살짝 놀랐어요. 지금도 이미 조질만큼 조져가지고. 김구님 채널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야 홍보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또 근처에 계시니까 재밌는 근황 있으면 제가 또 여기 찾아 뵙는 걸로 하고 오늘 이상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파초유토 김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